3.3 터보의 베스트 셀렉션 옵션이 적용된. 베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 옵션들을 이렇게 묶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패키지로 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시킨 저희가 지금 받은 이 시승차가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격이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베스트 셀렉션이 들어가니까 8,200만 원 정도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 차량이 K9 중에 두 번째로 비싼 모델입니다. 거기에 아까 좀 설명드려서 말씀을 좀 안 드리긴 했지만 옵션이라서 이 뒤쪽 헤드레스트에 있는 듀얼 모니터, 그리고 아까 외관에 몇 가지 포인트로 들어갔다는 세팅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마감재, 그게 30만 원,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있는 모니터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가격이 약 8,590만 원짜리 차입니다. 그래서 전체도 다 좋은데 이제 그 가격만큼 또 주행 성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요, 안전벨트가 이렇게 쫙 당겨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차량이 이제 벤츠 차량인데, 벤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나 출발해 하고 딱 이렇게 체결되는 때부터 조금 강력히 잡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K9은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더 배려해 주는 느낌처럼 좀 부드럽게 당겨 주게 되고요. 출발을 하면 지금 이 차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3 터보 엔진이에요. 370마력, 그리고 토크 51 정도 되는데, 차량에 들어간 엔진이 스팅어하고 똑같은 엔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세단인데 스팅어 엔진이라면 어떨까, 이런 좀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3.8도 제가 타봤었는데, 3.8은 엔진이 이제 밟을수록 이게 쭉 가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지금 이 3.3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 1500에서 2000 정도만 넘으면 벌써 토크가 확 이렇게 나타나서 엑셀을 크게 밟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쭉 밟으면 이런 식으로 밟으면 그다음부터는 엑셀 발을 띄거나 유지만 하면 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더 밟아서 차를 더 빨리 또는 더 힘을 쓰고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초기에 출발을 해서 그냥 출발하자마자부터 힘을 내주니까 굉장히 운전이 되게 편해요. 특히나 이게 제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 그 시내에서 주행 같은 게 할 경우에는 사실 가다사다가 많잖아요. 가다사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출발할 때 사실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3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더 편하게, 안 그래도 대배기량 차의 대형 세단이니까 원래 편하게 운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차체 때문에 출발 때 좀 굼뜨는 느낌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빠르게 경쾌하게 출발이 돼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스팅어는 저 지난번에 저 리뷰 있으니까 한번 스팅어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3.3 터보 풀옵션 모델 제가 시승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팅어는 타는 순간부터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엔진이나 사운드나 어떤 느낌 전체로 타이트해서 나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느낌인데, 이 차량은 차량의 특성상 그런 느낌은 아니고 탈 때 그리고 출발할 때도 편안한데 언제든 밟아주시면 제가 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친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힘을 언제든지 끌어 쓸 수 있고, 편하게 탈 때 편하게 탈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느낌으로 차를 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해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더 스팅어에 가까운 느낌처럼,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건 당연히 스팅어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편하지만 승차감도 좀 달라지고 스티어링의 감각도 달라지고 엔진 반응도 달라지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더 조용하게 타기 위해서 그걸 아예 꺼고 탔는데, 그것도 중간 또는 크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사운드까지도 즐기면서 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이라든지 성능만 추가하지 않고 이렇게 3.3 터보 엔진을 넣고 또 이렇게 특성도 좀 살려주면서 운전할 수 있게끔 해줘서, 아까도 제 실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 드라이버가 됐건 또는 뒷자리 타시는 분이 됐건 두 분이 다 편하게 또는 원하는 성능을 이끌어내서 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음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내가 스포티하게 액티브하게 타고 싶다 할 경우에는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을 좀 더 크게 켜고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방지
처리를 잘 한 것 같은데 이 유리도 그래서 이중 접한 유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네, 이렇게 내리면 네, 외부에 들어오다가도 닫으면 바로 딱 이렇게 밀폐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대형 세단에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음도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뭐 진동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이 더 K9이 나온 지가 좀 된 차량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어서 출시됐을 때도 굉장히 잘 만든 차다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 계속 성숙되면서 더 여러 가지가 나아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온 지 좀 되다 보니까 몇 가지 구형적인 요소가 조금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를 많이 바꾸는 것도 제한이 있고요. 연식 변경이. 그리고 그 하드웨어가 변하는 게 적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좀 더 향상시키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뭐 아까 음성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모니터도 이렇게 12.3인치 뭐 계기판도 12.3인치 넣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드웨어하고 같이 공유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자율주행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이 차도 차선 유지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지만 요즘에 나오는 차량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로 유지 같은 경우는 조향 장치가 따로 켜고 끄는 스위치가 없어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 예, 조향 장치가 유지되는 조향 장치 시스템이 켜지게 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몇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나온 지 된 모델에서 좀 나오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구형적인 면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량에 적용됐던 옵션들이 저희가 앞에 나왔고 저희가 또 다 시상하고 리뷰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K7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K5에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K9에 오니까 아 예전에 K9에 적용됐던 것들이 아우디린 7이나 5에 적용을 시켜줬는데 정작 K9은 나온 지 좀 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구형처럼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지금 G80 나온 것처럼 이 차량도 아무래도 신형이 또 나오겠죠? 예, 그렇게 나오게 되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성능들이 장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 시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브라운 컬러 이런 것들도 실내 말씀드렸었는데 또 칭찬하고 싶은 건 이 시트가 정말 편합니다. 지금 G80은 더 좋다고 하니까 뭐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 차량도 이 허벅지, 힙, 허리, 등, 어깨까지 그리고 머리까지 굉장히 편하게 앉는 순간부터 지금 운전하는 순간까지 운전자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게 굉장히 편합니다. 당연히 이제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긴 할 텐데 이 시트는 정말 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옵션으로 있다 할지라도 꼭 다 장착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할 정도로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한번 앉아보시면 아마 저랑 똑같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비는 이 차가 공인연비가 한 8km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다녀보니까 저 연비 생각 안 하고 타고 다니거든요. 그렇다고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타는데 편하게 타봐야 일상 주행에서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보니까 한 5에서 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에코모드를 한다고 아껴서 타면은 뭐 8km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차를 시상하는 게 보통 주로 시내에서 타다 보니까 연비는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떨어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가장 이제 그 거에 이제 초점되는 게 이제 휠베이스잖아요.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사이가 3010 정도 돼요. 그래서 차체 길이는 5m 10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G80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실내가 이 차가 넓을까? 이 차가 넓을까? 해봤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G80도 수치가 3010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이라든지 높이가 좀 다를 수 있어서 그 차도 저희가 한번 시승하게 되면 좀 더 실내 공간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K9에서는 실내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셀브라운 적용된 인테리어 컬러를 더 해서 더 차가 넓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승도 조금 해봤고요. 이제 나온 지 좀 된 차량이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들이 없다 보니까 소소한 것 몇 가지로만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3.3이라는 터보 엔진 사실 이 차량에서 3.8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3.8 시승기는 좀 많아요.
근데 3.8 엔진 같은 경우는 한 310마력 정도, 15마력 정도 나오던데,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70마력으로 힘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3.3 터보와 3.8 엔진이 달린 모델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3.3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6,900만원부터 시작해서 7,4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셀렉션이 들어가고 4륜구동 시스템까지 다 적용이 된 모델이 지금 8,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가격대가 G80하고 좀 어찌 보면 붙어지는데,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G80은 대형 세단임에도 맞을 수 있죠. 근데 준대형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이 글래스라든지 5시리즈급을 이제 경쟁 상대로 나온 차고, 지금 K9이라든지 지금 G90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급인 7시리즈나 S클래스급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급의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능적인 면이 G80이 지금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보완되고 당연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형차를 대형 세단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타고 싶으신 분들이라 하면 더 K9을 저는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G80을 이제 제대로 시승을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그 차량도 한번 타보면 어떤 느낌인지는 다를 수 있겠지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G90보다도 저는 이 K9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G90이 좀 더 고급스럽고 더 비싼 차이면 맞긴 한데, 오너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운전하기에는 더 K9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드라이버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 모드가 어떤지 조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로 바뀌면 이 스티어링 감이 좀 달라지고, 서스펜션 감이 좀 달라지고, 엔진 반응이 좀 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도 켜서 크게 해서 사운드도 좀 달라진 것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드 변경하고요, 누르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스포츠 모드로 변경되고, 계기판도 아까와는 다르게 스포츠하게 디자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크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설정 들어가셔서, 아 이게 화면이 확실히 크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터치도 굉장히 좋고요, 사운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액티브 사운드 설정 제가 지금 꺼져 있는데, 이거를 크게 바꾸시면 엔진 사운드에 대한 모드가 변경이 되면서 사운드도 크게 설정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면서부터 이렇게 웅 하고 이제 소리가 아무래도 좀 다르게 느껴지죠. 예, 벌써 사운드부터 좀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이 굉장히 예민해요. 이렇게, 예, 아까는 좀 여유 있는 느낌이 좀 팍팍 이렇게 좀 예민해지고, 코너를 이렇게 돌 때도 훨씬 받아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예, 엔진 반응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크가 초기에 빨리 나와서 힘이 좋은데, 이렇게 더 스포츠 모드에서 엑셀을 밟게 되면 그 토크가 더 빨리 나타나면서 더 끝까지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부족함 없이 계속 언제까지 힘이 나올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힘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한번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운드도 더 두터워지고 커지고, 그리고 엔진 반응도 더 예민해지고 빨라지고 끝까지 밀어주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스팅어처럼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한 느낌은 아무래도 적어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얼굴이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드라이빙을 컴포트 모드로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변경을 해서 또 타면 두 대의 차량을 타는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벤츠 S클래스 타다가 예, BMW 7시리즈 타는 느낌? 예,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행도 한번 마무리하고요. 카리브가 기아 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 K9 2021년형 차량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크게 외형적이나 내형적으로 디자인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적용을 해서 차량을 좀 더 고급화시키고 상품성도 좀 개선을 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새로 나온 G80도 있고 다양한 차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차종들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자체가 G90처럼 대형 세단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대형 세단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타보면서 더 그런 면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구형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요소에서는 아무래도 신형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들이 다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차량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그리고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이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40대, 50대 정도 수준의 기능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시고 여유로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타시기에는 더 K9이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의 K9 오늘 한번 제가 타봤고요. 다음 세대에 나올 K9이 이 차량을 타면서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때까지 이 차량이 어떻게 판매량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제가 볼 때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9을 잘 타봤고요. 그래서 카리브의 오늘 또 평점 그리고 적정 가격 요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려야겠죠. 우선 이 차량 가격은 지금 3.3 터보 엔진이 달려있고 그리고 지금 마스터즈 최고급 모델에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8,200만원이고요. 거기에 지금 듀얼 모니터라든지 옵션이 좀 추가가 돼서 한 8,4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불필요한 요소 적용을 빼고 그리고 산다고 생각하면 8,200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카리브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거기서 한 6,700 정도를 뺀 7,500만원 정도 수준이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점으로 따지자면 5개 중에 4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나온 연식 이런 거 봐서는 3개를 더해야 되겠지만 탔을 때 운전했을 때 또는 뒷자리에 탔을 때 두루두루 만족감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점 4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앞으로 카리브에서도 더 좋은 차량들을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였습니다.